어 뭐야 광수다. 광수? 광수야. 광수야. 뭐야 어떻게 됐어? 광수야. 아 이걸 모르게 줬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물총을, 야 이거 나를 지금 뭐 안에 빠뜨려가지고 이거 물총을. 이거 봐, 이거 누구지? 어? 이거 도대체 누구지 이거? 야 이거 봐라, 이거 점점 진짜 이게 못 믿는데? 무슨 백신을 찾은 단 한 사람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오자. 아, 나 참. 뭔 소린지 모르겠네. 어? 고동환! 아니, 뭐야? 이게 뭐야? 네? 윌스베이더 유재석 씨, 당신은 지금 누명을 쓰고 있기 직전입니다. 누명을 쓰기 직전입니다. 내가 왜 누명을 써요? 밖에서 누군가가 네. 녹색 물감으로 물총을 쏴서 네. 멤버들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고 한 명씩 아웃되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방금 그래서 누명을 벗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물총을 이용해서 당신은 사칭하고 다니는 진범의 이름표를 쏴서 감염시키고 아웃시키십니다. 단, 아, 이거 꼼짝없이 내가 당하게 된 거. 단, 진범을 찾다가 오히려 진범이 쏜 물총에 맞거나 황금 팔찌를 뺏기면 아웃되니까 조심하세요. 꼭 진범을 찾아내서 아웃시키고 웃음 백신을 획득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최후의 아... 웃음 전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뭐가 무슨 전도사야 지금? 지금 밖에 불러가겠어요. 아, 야 이번엔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이게 진범이 있어요.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는 녹색 무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를 몰기 위해서. 굉장히 능가 활동을 할 겁니다. 아니, 어딜 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침입자 김정국 감염. 경기 어? 침입자 김정국 감염. 경기 조심. 아, 뭔 소리야, 또. 누가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 이거 도대체 누구야 이거? 내가 감염자야? 내가 왜 감염자야? 침입자 기석진 감염 경위 조심. 침입자 기석진 감염 경위 조심. 아 누구지? 아 그래서 갑자기 그러는 거구나. 왜? 이거 대보자 일단. 왜? 아, 기분 나쁘네. 광수야.
아유, 아유, 이 밥. 원, 투, 쓰리, 포. 너도 알았지? 너도 알았지? 암호 7번 답입니다. F. 아, 정말 진짜. 아, 진짜 너무 어렵구만. 정말 이거 너무 힘들다. 이 뭐야? 가져왔구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나 너 의심 안 하거든? 응. 재석이 형인 것 같아. 저기 온다. 후보 왔네. 형, 어디까지 갔어요? 뭘 어디까지 가? 너 지금 또 나를 의심하는 거냐? 너희들 아니요. 눈빛이 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이는 거야. 오빠를 형. 의심하고 있어요. 형,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몸 수색해도 될까요? 해라. 알겠습니다. 손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정말. 정말 불쾌하고.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불쾌해. 왜 불쾌해요? 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세요. 왜? 아니야? 어, 깜짝이야. 뭐 있어? 오빠로 튀어나와. 이거야, 이거. 너도 수색할 수 있어? 네. 저 먼저 할게요. 너 먼저 할게.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아, 너 먼저 할게. 아, 싫어요. 아, 잠깐만, 지효, 내 지금 얘기 듣고. 형, 그러면서 날 탈락시킬 생각하는, 하지도 마요. 아, 진짜, 얘네들한테 이렇게 불신해. 아, 잠깐만. 불신해. 어? 불신해. 야, 지효야, 날 잡으신다, 자꾸. 정말 이래야겠니? 네, 벨트 한번 봅시다, 벨트. 아, 자. 도르세요, 도르세요, 도르세요. 도세요, 도세요. 도세요. 돌 수 없어. 거기 있죠? 허리춤에 있는 거야? 있어서가 아니야. 정말 있어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아니야. 야, 그리고 형! 손 씻었다. 비누 냄새 난다, 손에서. 아니. 어? 아, 그거야. 여기저기 만졌으니까. 야, 손 씻었다. 뭔지 아냐? 물감이 바로 묻어있기 때문이지. 왜? 그게 아니야. 바로 공격에 당하니까 어때? 야야야, 뭐 한다, 야, 소리 간다. 어? 소리 간다, 손 간다. 어? 이것들! 잠깐만! 야, 내가 아니라니까!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아이, 미치겠어, 이거.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나 이거 어떡하지? 아, 일이 점점 꼬여만 가네. 재석 오빠야? 확실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큰일 났네, 이거. 완전 나로 알고 있을 텐데. 야, 이거 내가 아닌데, 이거. 아, 이거 정말. 완전 제대로 누명을 섞어 만지고. 진범이 누구야, 이거? 어? 나를 완전히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어. 셋 중에 하나는 범인인데 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거 되든 안 되든 아웃시켜야 돼. 기회는 한 번이다, 한 번. 하하야, 하하. 하하. 아까 나는 무지하게 몰아갔지, 지우하고. 모두 아웃된 사람을 하하만 봤지. 저 개려! 물총, 물총이야! 물총이라고. 종국이, 석진영 다 하하가 봤지. 다른 사람 본 사람이 없어. 야, 지호한테 이걸 알려야 되는데. 하하하,
나 잡으려고 오는 거지? 어? 나 잡으려고 오는 거지? 아니야. 둘이 같이 있다 온 거면 아니야 있다. 절대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서 발목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 서로. 알았어 오지 마. 내가 보여줄게. 알았어. 발목? 어우 얇은데. 신발. 신발 보정인데 튀어나온 거 아니지? 아니야. 우리 서로 다 같이 그럼 앉아서 하자. 자 너도 해봐. 그래 그러면.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앉아서 해. 지금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있잖아. 난 아니야 난. 나도 해봐. 아니야. 내가 아니니까 신발 볼게. 아 뭐야. 아 나 진짜 아니라니까 나 진짜야. 아 해 뭐 해. 하나들 할게 뭐 어떻게. 아 뭐 어떻게 해. 아 왜 화를 내. 아니 오빠 왜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그래? 왜? 이상하게 왜 정색을 해 오빠? 다 뒤져.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못 구하면 인류의 웃음은 없어져요. 여러분들 일자리를 잃고 싶어요? 월요 커플도 없어지는 거고 하루로도 없어지고 런닝맨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지면 오빠 좀 수상한 거 같아. 그래 알았다 가자. 아 마주치고 싶다. 나 어디? 야 저기 있다. 개리야 나 아니야. 진짜 나 형. 너의 셋 중에 범인이 있어. 무슨 말이야. 너의 셋 중에 범인이 있다고. 백신을 훔쳐가고 감염을 시킨 사람이 셋 중에 있다고. 감염이? 저 진짜 아닌데. 너의 셋 중에 한 명 있어. 야 의심하지 마. 조심해라. 하를 조심해야 돼. 어머나 정말 하를 조심해. 내 맹세할게 형. 정말이야. 형 선모 한 번만 걷어봐 주세요.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발. 정말이야. 정말이야. 스키니 바지라. 스키니 바지라. 스키니 바지라. 없어. 진짜. 너희 셋 중에 오빠 광수는 왜 죽였어요? 어? 광수는 왜 죽였어요? 광수는 죽일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죽였어요? 광수는 물총으로 죽였어. 어떻게 형? 그럼 형 물총. 근데 광수 감염돼서 어땠다는 얘기 안 했지? 방송 뭐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아예 걔네. 그지? 그거 봐 감염된 게 아니야. 물총이 왜 있냐고 형이. 왜 우린 없고. 나는 세 명 중에 한 명. 누군진 모르지만 그 한 명을 아웃시켜야만 해. 그게 나의 임무야. 아... 거짓말하고 있네. 정말. 잡아. 개리야. 형. 어떤 상황이에요? 나 진짜 죽인 줄. 저한테만큼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내가 쭉 봤는데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아. 이상하잖아. 아니 왜냐면 제가 어느 타이밍에 읽었냐면 무대에서 우리 모두 다 오픈하자 신발도 어. 벗어보고 다 하자는데 안 벗어? 못 벗더라고. 얘기를 듣자 하니 지금 오빠 좀 수상한 것 같아. 나도 오빠가 그 아웃된 사람들 다 봤잖아. 어. 나 혼자 본 거 아니야? 그럼 누구랑 봤는데? 같이 봤어. 누구랑? 개리 형도. 이럴 뻔에 한 명은 못 봤잖아. 한 명은 보고. 한 명은 나는 우습게 봤지.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지금까지 아웃된 사람을 본 건 다 하하야. 맞아요. 광수는 내가 죽였어. 하하가 저한테도 굳이 끌고 가서 석진이 형 아웃된 걸 보여주더라고. 정말? 네. 저 석진이 형 아웃된다 저. 하하야. 형. 그러면 하하를 아웃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형 물총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내 예상이 맞다면 하하도 물총을 갖고 있어. 얘도 이상해. 얘가 지금 마지막까지 진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네가? 송지효인데? 왜 나는 모르면 안 돼? 에이스인데 그렇지 이상하지? 뭐가? 야 일단 저 형의 말에 휘둘리지는 말자. 난 좀 휘둘렸어. 난 조금 흔들거려. 그래 그럼 각자의 길을 걷자. 난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알았어 그럼. 좋았어. 세솔이 뭐야? 마지막에 내가 지호 누나랑 개리 형이랑 하하 형이랑 마주쳤을 때 다
다 같이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나랑 지훈 누나랑 둘이 있을 때도 새소리가 나는데. 지훈 누나랑 나랑 만나면 새소리가 나. 좋았어. 좋았어. 니가 잡어! 니가 잡어! 내가 보금자, 내가 보금자인데 보금자랑 지훈아가 만나면 새소리가 나. 마지막에 송지효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당했단 말이야. 송지효였어. 이렇게 마음 뜯어주세요, 진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해독제는 국립생태원 백신 보관실에 있습니다. 가방 속에 있는 신분증과 암호문, 열쇠를 이용하면 백신 손쉽게 빼돌릴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백신? 녹색의 분노 바이러스. 100% 안전하게 웃음 백신을 빼돌리기 위해 분노 바이러스로 멤버 전원을 감염시켜 격리시키세요. 녹색 분노 바이러스를 통에 담아 상대방 이름표에 뿌리면 감염됩니다.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없는 게 있어. 야, 뭐야 너?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지?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아무것도 오빠 뒤에 쫓아갔는데 진짜? 왜 그래? 진짜야. 여기서 한 가지. 녹색 용의를 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유임스 본드. 유재석 씨가 범인처럼 누명을 씌우면 송지효 씨가 멤버들을 감염시키니 한결 쉬울 겁니다. 내가 아니야. 유임스 본드 잠깐만. 될 땐가? 조야, 유임스 본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유임스 본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임스 본드는 부정을 쏠쩍쩍 그렇게 강염시키고 그런 치사한 짓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런 더티한 짓을 안 해. 내가 이 말에 뭐 의심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니, 의심 안 할게. 얘기해. 4월 중순이야. 우연찮게도 지금 이번에는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바꿔내는 거야. 어제 진짜 무섭다 그걸. 그게 4월 며칠이었어. 만약 임무를 거부하거나 실패하면 그 즉시 바이러스에 감염시켜버릴 테니 꼭 웃음 백신을 찾아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오늘 오빠 미안해요. 오빠가 저의 앞에 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끝까지 같이 가시죠.
진짜 하하 가면 송지호 개비. 내가 생각을 해. 그때 둘이 나라고 시켰지. 그 지호의 향수 냄새를 내가 아직도 못 잊는다. 어? 송지호 개비였어. 야, 나를 누명 씌워가지고 둘이 깜빡 속아나 먹을 거면. 진짜 그냥 요 하여튼 요 북극여우 요거 진짜 어? 아 근데 진짜 강결이 아니에요. 강결이 아무것도 몰라요. 걔는 진짜 몰라? 아니 진짜 아무 아니 모든 거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다 해요. 야 진짜 아 그런 거였어? 야 그럼 하하고 결이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결이한테 진짜 미안하네. 이 세상에 웃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됐군요. 비록 제가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오늘 큰 대열을 낳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왜를 저를...